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무부는 북한 문제 해결에 낙관하면서도 경제 제재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달 말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례 브리핑에 나선 모건 오태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1년이 지났다면서 북한 문제 해결에 미국은 여전히 낙관적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Kim Jong Un and his government will see a path for a brighter future for the North Korean people and one year later that's what we are still aspiring to and still hoping for while noting of course that economic sanctions do remain.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어 북한 문제는 우리 모두 일평생 마주하게 될 가장 어려운 사안이 분명하다면서도 미국이 북한 문제에서 거둔 진전을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Uh,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최근 북한 측 일부 인사가 숙청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장관이 계속 말했듯이 미국은 경제적 제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북한과의 협상에 열려 있고 그 입장이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국무장관의 이달 말 일본과 한국 순차 방문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북한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n the margins of the summit, Secretary Pompeo will join President Trump in meeting with Prime Minister Abe to coordinate on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to discuss ways to strengthen trilateral cooper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on our unified approach toward the DPRK and other shared challenges. 또, Trump 대통령과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다면서 두 정상이 미한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긴밀한 공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오이 뉴스 함재환입니다. 미국 하원의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을 지속해서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들과 강한 연대를 유지해야 하고. 북한 위협에 대응할 군사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 CSIS가 주최한 미국이 직면한 안보 도전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한 에덤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미국의 적대국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하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어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해선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날이 온다면 북한 정권은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e have allies w h y u will cease to exist. So that's the deterrent that I think we ought to use in North Korea. 대북 억지력 강화를 역설한 스미스 위원장은 다만 북한과의 대화는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보유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분명하게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외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초잇따라 발사한 미사일은 KN-23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고체 연료 엔진과 유도 장치 개발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회 조사국 CRS가 밝혔습니다. CRS는 최근 발표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며 북한이 액체 연료 엔진보다 화학적으로 더 안정적인 고체 연료 엔진으로 방향을 트는데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전에 해체한 서해 발사장과 관련해 북한이 고체 연료 엔진 개발로 선회한 만큼 액체 연료 엔진을 위한 발사장이 더 이상 필요 없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정확한 핵탄두 숫자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약 35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했고 추가적으로 1년에 7개의 핵탄두 생산이 가능한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자의적이고 초법적으로 처형한 장소에 관한 증언이 적어도 323건에 이르고 시체 안매장지와 소각장에 관한 증언이 25건이 나왔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대북 인권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은 10일 탈북민 610명을 지난 4년 동안 인터뷰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살해당한 사람들을 위한 매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공개 처형은 주로 강가와 공터 경기장, 학교 운동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고 가장 많이 적용된 죄목은 절도와 재산 침해죄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공항에서 휴대폰 압수 등을 통해 정보가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등 공개 처형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증언도 소개했습니다. 이 단체의 이영환 대표는 VOA에 보고서가 공개한 처형 장소는 인권범죄의 현장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으며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의 시나 폴슨 소장도 민간 단체들의 이 같은 보고서는 유엔의 대북 인권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파나마 선박 동탄호가 다섯째 베트남 해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 민간 웹사이트 마린프드래픽에 따르면 동탄호는 지난 5일 베트남 난단의 붕따우 인근 해역에 도착한 뒤 11일 현재 붕따우에서 약 10km 떨어진 지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서 동탄호는 붕따우 항구를 목적지로 신고했지만 현재는 붕따우에서 멀지 않은 호치민시 항구로 변경한 상태며 바지선을 이용한 해산 석탄 하역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육지 쪽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선박업계 관계자가 VOA에 전했습니다. 앞서 이번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지난 5일 VOA에 동탄호의 용선주인 베트남의 보스코사가 베트남의 석탄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으며 그 방법을 최선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탄호는 지난 4월 13일 인도네시아 발릭파판항 인근 해역에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서 하역된 북한 석탄을 실었으며 이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입항이 거부됐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고위 외교 안보 당국자들이 10일부터 12일까지 확장 억지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를 벌입니다. 두 나라 외교 안보 당국자들은 10일 미국 노스다코타주 마이너 공군 기지에서 미일 동맹 억지력 강화 방안 등을 핵심 의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은 토마스 디나노 국무부 군비 통제 검증 담당 차관보와 로버트 슈퍼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 담당 차관보가 참석하며 일본 측은 후나코시의 다케이로 외무성 북미국 참사관과 이시카와 다케시 방위성 방위정책국 차장 등이 참석합니다. 이상으로 v o a 뉴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